성격을 해석해. 자, 집중하세요. 손가락을 깍지를 꼈는데 검지 손가락만 뿅! 검지가 어느 손가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총알처럼 총을 빵빵 쏘는 모양처럼 나왔죠? 어떤 모양이냐? 이게 코끼리 코예요. 코끼리 코? 코는 코끼리가 코로 먹을 걸 잘 잡아먹잖아요. 코끼리는 손으로 발로 짚지를 않아요. 자, 코끼리 코로 공기알을 짚고 배쪽으로 쏙. 자, 좋아요. 자, 코끼리 코. 여기 깍지를 다른 손은 꽉 치시고 검지만 쭉. 맞아요. 코끼리, 자, 보세요. 뱃속에 다 들어있는 공기를 깍지를 절대 피지 말고.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코끼리가 욕심이 났어요. 두 개씩. 두 개씩 먹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옆에다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두 개를 손으로 말고. 아버님, 보세요. 이거 코끼리 코로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두 알을 동시에 쏙 먹어주세요. 두 개를 모아서 손가락 코끼리 코가 어떻게 똑똑해졌냐면 손가락이 전체가 탑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 일어나서. 그렇죠, 일어나서 하시면 좋아요. 네. 손가락에 탑을 이렇게 잡으시면 쉽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공깃돌을 탑을 쌓아볼게요. 위로 위로 세 개를. 좋아요, 아버님. 그 상태에서 코끼리 코로 한번 밥 먹어볼게요. 위에서 손가락. 이따가 신선한 다시 해볼게. 알았어. 오케이. 어이, 나 한번 해볼게.